그 이재명 씨의 부인분. 네. 아. 김혜경 씨라고 아시죠? 그렇죠. 요즘 화제하지. 화제. 핫 예, 화제. 예. 1966년 9월 12일 이분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랑 부인 때문에 뭐 남편이 잘 된다. 그 두 분이 좀 그런 게 있는지. 지금 어쨌든 한 건 몇 백 몇십 건이 지금 터졌는데 제가 보기엔 더 터질 것 같아.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시초건 상 몰라 두세 건이 뭔가 자꾸 더 터진다고 그래. 그래서 몰라 한 3, 4개월을 이분이 잘 버텨서 넘어가지 않으면 또 한 건에 또 인간들한테 또 올해는 수가 안 좋아서 자꾸 인간들한테 자꾸 드러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. 이재명 씨가 또 이게 끝이 아니니까 또 한 발 또 나가기 위해서는 몰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슈가 자꾸 만들어질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고비 넘어가고 움직이면 좀 날 테고 바람이 자야 올해가 지나가야 바람이 잔다는 소리가 나오고 또 이재명 씨하고 저 사모님하고 어쨌든 같이 움직여 보면은 나는 두 분 다 했으면 둘 다 난 비등비등하다고 생각을 해. 아 사주가요? 사주가. 여자도 아프셔야 되고 우두머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씨도 어쨌든 큰 인물이라고 자꾸 하거든. 두 분 다 단 사주는 다 좋다고 보거든. 아 그래요? 네. 어쨌든 올해는 올해만 버텨라. 버텨라. 잘 버텨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쨌든 올해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해운년이다.